이번에는 청량한 모습으로 돌아온 세븐틴을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먼저 이번 리패키지 앨범까지 무려 7개 앨범 연속 밀리언 셀러에 달성하시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정말 세븐틴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캐럿 분들한테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고요. 멋진 무대,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차트에서도 총 28개국가 지역 1위를 차지할 만큼 화제인 이번 신곡 월드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월드는요. 네. 다양한 관점으로 각자의 세상을 꾸밀 수 있다는, 네. 꿈꿀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곡 제목도 언더바 월드로 지었고요. 그리고 또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는 세븐틴 하면 뭐죠? 청량 아닙니까? 청량? 청량한 곡입니다. 네, 그렇다면 세븐틴이 생각하는 이번 무대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번 앨범 핫이 탄산음료였다면 이번 월드는 이온음료 같지 않나요? 아, 이온음료. 깨끗하고 맑은, 계속 마시고 싶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에 좀 힐링이 되는, 네, 네. 이온음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이온. 네, 궁금해서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세븐틴의 무대 스포타임 조금만 들려줘. 내게로 와. In my new world. 와우, 얼른 무대를 보고 싶어지네요. 그럼 세븐틴의 월드로 바로 출발해볼까요? 네, 청량함의 감성 한 스푼 세븐틴의 무대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 전에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렬한 컴백 히어린 씨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큐! 큐!